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어제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송화가루가 다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태양광, 1년에 두 번? 봄에 하고 가을에 한번 하거든요. 태양광 패널. 보이는 태양광 패널을, 송화가루로 이렇게 송화가루가 잔뜩 내려앉아 있어요. 이러면은 이 발전량이 차이가 확실히 나요. 네, 청소한 거안한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발전량이 저 빛이 투과되는 게어 이건 가정용이니까 이제 6kg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한거안한 거에 발전량 차이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패널이기 때문에 그 5% 5% 쌓이는 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올라가서 청소를 할수 없으니까 물로만 하는 거예요. 물이라도 이렇게 딱 청소해주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다른 집들은 다들 낮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높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아니 정부에서 나오는 공동 지원금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거고, 저는 제 사비로 다한 건데, 이거 옛날에 이 지금 보시면 이 기둥 자체도 재질도 틀려요. 육룡도금이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 팬, 이 기둥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이게 높은 거예요.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를 가져와서 다른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가정용으로 나온 거고, 슬라브 지붕에 딱 맞게끔 나온 거고, 그러면 저 정도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밀대 갖다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높아서 안 돼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청소를 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에 나가는 거를 가져와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즐 팁도 이제 저번에 이제 펌프를 바꾸면서 물량도 다 바꿨어요. 맞게끔. 예, 아주 좋고. 요거는 이제 여기 한번 바닥 한번 청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일자로 나가는 거, 쭉 나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분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퍼져서. 여기 15도 각도가 있죠? 여기 보면 팁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게이 각도거든요? 어디였냐? 각도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울진에 산불 났을 때, 울진 싹두로 사장님이 화재 진압을 갔는데, 일자 노즐이 없어서, 이 일자 노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분사만 될 뿐이지 직선은 없거든요. 화재 진압을 할 때는 이 일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이렇게 맞춰갖고 갖고 다니시면 돼요. 뭐, 1년에 많이 하면 한 3번 정도 하고, 또 2번씩은 꼭 합니다. 청소를. 제가 이제 고압세척기가 없었을 때는 그냥 물로 뿌려서 했어요. 그냥 일반, 다른 수압으로 뿌려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고압세척기를 13만 원 때부터 올릴 때부터는 이제, 이걸로 합니다. 예. 호수는 16분의 5예요.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요거죠. 네,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 거예요. 몸이 뒤로 밀려요. 몸이 뒤로 밀려요, 지금. 예, 세척을 한 거랑 안한 거랑 틀려요. 저 끝에까지는 어떻게 안 되지만, 그냥 물로만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 홍합가루가 묻은 거안 묻은 거 차이가 있잖아요. 예, 경사로 가서 써도 이게 미는 힘이 있어가지고
노즐 구멍을 더 작은 걸로 하면 더 멀리 나가요. 엄청난 압력이네, 엄청난 압력. 네, 아, 저희 집에 뭐냐? 여기가 천창 있어, 천창.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물때 청소해 주는 거야 그냥. 아, 엄청납니다. 요 팁을 이제 좀 더 얇은 걸로 이제 작은 걸 뛰면 더 멀리 나가요. 근데 그만큼 압력이 많이 걸리는 거야. 네. 그럼 펌프는 물의 양, 물량이 좌우지휘하는 거지 압력이 좌우지휘하는 건 아니에요. 압력은 만들면 되고, 그리고 그 펌프 재원의 압력은 단지 펌프의 내구성 압력을 말하는 거지 그 압력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0바짜리도 500바를 만들 수가 있고,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적당한 그냥 물량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예. 네. 화재 진압용입니다. 이거 화재 진압용. 청소할 때랑 화재 진압할 때랑.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가볍게 잡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게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엄청 세요 이거. 자, 이제 바닥 청소 이걸로 다 벗겨져. 이거 바닥 이거 단열 페인트 다 일어났어 이거. 예. 요거는 일자 했잖아요. 일자랑 각도 있는 거랑 이제 물의 분사 각도를 보세요. 요 노즐 하나 미는 힘이 엄청 납니다. 예. 네.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바닥 청소할 때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각도 있는 거는. 물량은 똑같아요. 물량은 똑같고, 물이 단지 그냥 퍼져 나갈 뿐이야. 예. 네. 이런 건 바닥 청소할 때. 바닥이나 뭐 유리창 이런 거 청소할 때 이런 물때 같은 거. 아, 여기서 각도 여기가 분사도 나와요. 이거 장난 아니야.
막혔나봐, 안 나가. 왜 이런. 막혔네. 이런 맛을 뚫는 거지, 뚫리는 맛으로. 뚫리는 맛으로. 네. 뚫리는 맛으로 뚫는 거. 이거는, 저기 타입이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거 로고줄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쓰면 돼요. 예. 그 빼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뭐가, 물량이, 우리 이렇게 나오는 게 편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편한데? 엄청 시원하네. 오잖아. 이따가 이제 이걸로 바닥 한번 싹 밀을 거예요. 한번 바닥 청소. 좀만 때만 바꾸고 이런 것도 다 청소해야 되거든. 이따가. 예. 네. 아주 여기 먼저 연주기 여기 먼저 내려야겠다. 예. 네. 그렇게 하고 해야겠네. 여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빼면 그냥 물만 나오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물만 나오게 써도 돼. 그냥 물만 나와요, 그냥. 예, 네, 그냥 청소하기 딱 좋잖아. 안 튀고. 네. 물받이 청소하기 딱 좋아요. 네. 그, 노즐을 낄 때랑 안 낄 때랑은 완전히 틀리죠. 네. 이 물의 구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네. 물의 구배가, 이게 배관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거예요, 배관에. 구배가 안 좋으면.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빠지게 다 쌓이는 거지. 똑같은 거야, 기름이나. 예. 네. 구배가 안 좋으면. 구배가 안 좋으면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구배 맞춘다고 다 맞춘 거거든요, 이게. 예, 네, 제가 다 한 거라. 이거 다, 제가 다 시공한 거거든요. 예, 이 지붕 다 제가 시공한 거고, 지붕 시공한 다음에 나중에서야 이거를 선창을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아우, 예,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 그나마 이쪽은 제가 구별 잘 맞췄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이 잘 빠진 데서 구멍을 뚫은 거거든요. 그냥 뚫은 게 아니라. 예. 이거 봐, 낙연이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봐, 지금 여기 막혀 있어. 뚫어야 돼, 이게. 어딘가 몰라도. 넘치잖아.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모여있는 데일 수도 있어. 예. 이러면은 지붕 물받이가 처지는 거야. 예, 여기 있잖아. 여기 같은데. 여기 청소해줘야겠다. 네, 청소해줘야 돼. 청소해줘야 돼. 여기 이거 안 빠지네, 여기. 서서. 여기 같은데? 네. 돌가루. 얘 또 밑에 가서 또 해줘야 돼. 위에서 해줬으니까. 이걸 해줘야 돼. 얘 왜. 원래 행사 하잖아요. 여름 저기 오기 전에. 우수관. 정말 또 우수관 막히면 난리 나잖아요. 미리 해줘야 돼. 곧 있으면 장마야. 씨, 엊그저께가 바로 저 얼어 죽는 겨울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뜨거워진 여름이 돼버렸으니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이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파트 살아야 돼. 시골집 사면은 진짜 게으른 사람은 주택 사면 안 돼요. 집이 망가져. 예.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주택에 살면 안 돼. 집 망가집니다.
그것은 남들이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집이 변화가 틀려. 게으른 사람이 사는 집하고 주택은, 아파트는 안에서는 난리가 나도 바깥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택은 노출됐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보는 거라고. 딱 봐도 보여요. 다 말을 안 할 것 같지만 지저분하게 살면은 주변 집도 별로 안 좋아. 내 집에 내 집만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막 지저분하면 같이 옆집도 옆집도 별로 안 좋아해. 예, 그건 나도 마찬가지. 우리 옆집이 들어오면 그냥 싫죠. 그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집을 만지며 살아야 돼. 그럼 물 뿌려볼까? 이거를 보시면 딱 왕 이게 제가 완타치로 딱 할 수 있게끔 연결돼 만들었어요. 하고 딱 끼면 돼요. 이렇게 끼든 이렇게 끼든 이렇게 껴서 넣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밀면 됩니다. 예. 바닥 청소하는데 최고야. 이거랑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압력이 세가지고 여기다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세게 할 때. 예. 한번 이렇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한번 밀어볼게. 바퀴가 달려갖고 되게 편해. 보세요. 잘 돼. 좋아. 좋아. 편합니다. 예. 보시면, 물때, 저기 뭐, 때도 벗겨져, 때. 때 벗겨져요. 예, 때도 벗겨진다고. 보시면, 이렇게. 예, 물때 벗겨지죠. 예. 예, 물때 이렇게 벗겨집니다. 깨끗하잖아요. 물때도 벗겨져요, 물때. 아우, 재밌네. 예, 물때 이렇게 벗겨진다, 이렇게. 예, 벗겨지죠? 예. 와우, 지나가자 깨끗해 봐, 이거 봐. 오, 깨끗해진 거 봐. 예. 와, 이거 봐. 지나간 자리 완전하게 티가 나네. 예.